야야. 왜? 아 귀여워라. 닥쳐! 강아지 종류가 어떻게 돼요? 마티즈. 아 마이티즈? 말 네, 마티즈. 아니 마티즈는 자동차지 지금. 아니, 어 실수할 수도 있죠. 아니 자기 개를 실수합니까? 아니, 어. 아니 아 진짜 아 말티즈 이거 개 사랑이 없으시네 이거. 엄마가 가져온 거라서. 예. 아 내 개는 아니다 그래서. 예. 아 그러니까 제가 얘를 본 지 얼마 안 됐어요. 예예 예, 예. 그래서 좀 헷갈려요. 좀. 그러니까 내 개가 아니다. 예. 어 인정. 무슨 일이요? 저는 샌즈 같은 애들로 만족합니다. 저런 애들 키우고 싶어서. 아 저 뼈다귀? 네. 약간 이런 취향이신가요? 그러면? 뭐요? 지금 키우고 싶으신 약간 취향이 좀. 집에 저기 뭐야 과학실에 있는 뼈다귀 이미 박제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저기 개 좋아하시냐고요? 개요? 이런 거? 어 개라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사슴인데 이런 거 좀 약간 애완동물로 좋아하시네. 너무 특이하셔서. 얘는 어 저기 행동 가죠 행동. 아 그러니까 고민할 정도야? 아 얘는 아닌 것 같아. 어 알겠죠. 얘는 아닌 것 같아. 뭐 합니까? 얘는 장식 떼기. 오케이. 어 잔이네. 너는 담배 파이프 청소 도구로 만든 가시 철사를 떼어줬다. 아 점점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나 얘를. 라죠. 그런 것 같네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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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. 아 까비. 어. 그 다음에는 뭐 선물? 장식 떼기. 계속요? 네. 치킨 너겟으로 가득 찬 스타킹을 떼어줬다. 갑자기 배고픈데? 이제 좀 낫네. 어 뭐야 이거? 빰빰빰. 오 잘 피하셨네. 오케이드. 그냥 당황해서 안 움직인 거죠? 어. 이제 뭐 해야 되지? 장식 떼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장식 떼기 있나? 아 떼보세요. 떼 있는 거 같아. 떼 거. 오케이 좋았어. 어릴 적에 부모님과 아, 지그스를 떼어줬다. 가운데. 네. 저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글쎄요. 짐이 어. 한결 가벼워졌다. 페르나 놈이네. 그러게요. 아 이제 됐네. 됐어. 표정 왜 저래? 꾸미기는 필요 없네. 그러게요. 원래 한정 행동들이 몇 개 있으니까. 그나저나 너 지금도 따라다니는 거냐? 오. BGM 되게 막 벨소리 같아. 여기가 이스터에그가 두 개 있어요. 우선 네. 이 문은 지금 못 들어가고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 주변에서 그 화살표 방향키 아래 위 동시에 계속 눌러보세요. 네. 꾹 누르고 있는 거죠? 네. 어, 잘 안 되네 마음님 키보드는 이게. 여하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특수 몹이 나와요. 여기서만 있는 몹이 나오는데 사실 안 싸워도 돼요. 아 그냥 스킵합시다 그러면. 예 스킵해요.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스킵하죠. 그 다음 어디로 가죠? 밑으로. 오케이. 다시 나가면 돼요. 여기는 이스터에그 장소예요 그냥. 그냥 이스터에그는 그냥 없이 갑시다 오늘은. 따로 알려주지 아, 마시고. 예. 그러면 앞으로 못 볼 텐데. 그래요? 그냥 뭐 이 딱 봐서 뱅츠님이 괜찮다 그런 것들만 네, 봅시다. 괜찮은 그럼. 것만 뽑을 수. 어 볼게요. 저런 거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. 갑시다. 여기 있나? 아니잖아. 아 여기, 오른쪽으로. 여기는 말 여기는 이스터에그 장소니까. 오른쪽으로. 샌즈. 얘한테 말 걸라고요? 아니요. 그냥 좋아서 소리 질렀어요. 아, 말 맹주님. 아, 얘는 왜 또 나와? 또 도망가. 어. 아, 저기서 헷갈려서 한번 걸렸어. 빠박이가 이걸이래. 뼈박이. 아, 뼈박이. 아. 네. 뭔지 아세요? 뼈박이가 뭔지? 빠박인데 이제 뼈가 있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뭐죠? 좀 더 마무님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. 네. 하, 이거 말해야 되나? 야한 겁니까? 네. 아 그럼 말해주세요. 아 저기 이제 뼈를 비방용입니까? 뼈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. 아 뼈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뼈박이라고요? 예. 네. 무슨... 왜 뼈박일까요? 그 왜 좋아해 뼈를? 아니 그러니까 센즈나 이제 막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걔들을 막 이제 야하게 그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. 그죠? 왜?
그냥 그 캐릭터들이 좋으니까. 그 캐릭터를 좋으면은 야하게 그리면은 모독 아니야? 아니 뭐 모독은 뭐예요 또. 에이 그런 거는 이제 그 제작자가 2차 창작을 허락해 줬어요. 네. 그러니까 팬들이 뭘 그리든 상관 안 한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또 이런 캐릭터들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솔직히 어떻게 생긴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냥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면 야하게 그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솔직히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뭐 저기 수건 저기도 있고 뭐 외계인 이상한 것도 있고 그냥. 아 솔직히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해해 보겠습니다. 이해는 취존 취존. 네. 취존. 저도 뼈박이는 아니지만. 저도 취존을 해줍니다. 자. 뼈 좋아하세요? 뼈요? 예. 네. 아, 저 그냥 저는 뭐 그냥 사골국이나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지 사실. 어 알겠습니다 뼈박이님. 예 저기 행동 가서 아니 네. 아이템 가서 막대기나 누지죠. 아 그렇습니까? 예 아 심심한데 지금 되려나? 아 되는구나. 제가 사실 마무님과 이제 더빙 같이 시작하기 전에 19분 더빙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. 저기 센즈가 신음 소리 내는. 아 귀여네요, 네. 네. 어. 뭐 졸업하는 거야? 아, 그 19분 더빙 같이 합시다. 마무님 저기 신음 소리 내시게요? 또 내라면 하지 내가. 난 유튜브를 위해서.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! 인간!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! 기대하시라! 충격과 공포의 출금의 시련! 오! 댕댕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!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위달리고 칼날이 썰어버리지!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칠 것이다!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! 준비됐나?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. 저 개 봐요 개. 그게 개 귀엽네. 개 귀엽. 네?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기다린다고? 기다린다니. 지금 작동시키겠다. 뭐야?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? 그래! 이 도전은! 아마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. 그래! 이걸 사용할 순 없어! 츤데레네. 공정한 뼈다귀라고! 내 퍼즐은 정정당당해! 함정도 장이라 솜씨로 설계됐단 말이야!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! 품격 없어! 치워버릴 거야! 츤데레샷? 휴! 뭘 보고 있는 거야?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일승 추가다! 네. 헤. 에? 아니 뭐야? 아. 자, 내 동생과의 싸움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줄게. 싸우지 마. 이해했지? 죽일 건데? 3회차에서 3회차에서 웰컴 투 스노우딘. 아이템 뭐 살 것도 없어요 지금. 그냥 바로 갑시다. 정겨운 마을의 풍경이 너에게 의지를 채워준다. 오케이. 지금 돈 얼마나 있습니까? 돈이요? 186원. 이게 왜냐면 괴물사탕이 체력을 네. 11인가? 14인가? 그거밖에 안 채워주니까 차라리 돈을 좀 더 써서 여기서 시나몬 버니를 그건 풀피 채워주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못 파니까 어떻게 버려야 되겠네? 괴물사탕 그냥 두 개 정도만 버리죠 뭐. 오케이 두 개 버립시다. 맞아. 상자 옆에 있는데? 아이 괜찮아 어차피 괴물사탕 나는 쓸 일 없어. 아이 미친 상자가 옆에 있었네. 아 시나몬 빵 두 개 살게요. 쿠메해줘서 고마워. 쿠메해줘서 고마워. 그만
싼다 빤다 떼와 나가기. 깜짝이야, 무슨 나 뭐 어디 아프리카 언어 사용한 줄 알았어? 어. 한 번 더 저장할까요? 응, 그러죠. 이 상태에서 저장해야지, 죽어도 다시 템이 있으니까. 이거 저기 가기 전에 한번 여관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떨까요? 그럽시다. 그럽시다. 피가 좀 많이 차니까. 어서오세요. 스노딘 최고의 여관, 눈 내린 여관입니다. 하룻밤에 80만원입니다. 여기 방 열 수 있어요. 따뜻하게 자세요. 역시 5성급 호텔은 달러.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거의... 아닌가? 잘 잤어요? 아주 잘 잔 것 같네요. 왜냐면 놀라운 게 단순히 2분밖에 안 있었거든요? 여기 돈을 돌려드릴게요. 아, 역시 토끼가 착해. 토끼가 착한가? 토끼 착하지. 아, 그래요? 착하지 않습니까? 그릴비 한번 가보시지. 네? 그릴비 뭐 있어요? 그냥 이제 좀 다른 게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마무님이 여태까지 다 살려왔으니까. 네네. 아, 오케이. 내가 여태까지 죽였으면은 아, 내 동생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다 이랬잖아. 그렇지? 그쵸, 다 있잖아. 아, 그러네. 살린 애들이 다 여기 있는 거구나. 뭘? 좀 더 리얼하게 안 하세요. 힘드니까 나 쪽팔리잖아. 아, 이거 한 명. 예. 한 명이 하는 건데 지금. 아, 그러네요. 예. 그럼 본인이 짖으세요. 뭘? 감사합니다. 뭐야? 왜? 어, 나 눈 대전하는 줄 알았어. 얘는 이미 했었는데. 아, 얘는 주요 인물 아니니까 패스. 우리 주요 인물 아닌 건 패스. 오케이. 패스. 힘들어. 아, 지금 파필쌤 죽을 것 같아 진짜. 그래, 고생했어. 우리 뭐 갑시다, 이제 나갑시다. 아, 아직도 파피루스 많이 남아있다는 게 진짜 내 의지를 깎아내리네. 굳이 다 볼 필요 없어. 저기 저렇게 행복하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. 도서판? 판. 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. 드디어 이제 파피루스인가? 여기서 마무님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겠군. 인간!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.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 매니아를 찾게 된 기쁨, 다른 이의 버즈 푸는 식력에 대한 동경,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네가 멋지단 생각을 심어주고픈 욕망.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. 그런 감정이니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. 그래, 난 엄청 위대하니까.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던 덕도 없으니 널 동정하마, 외로운 인간. 걱정하지 마시라,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. 나,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의... 안 돼. 이건 전부 다 잘못됐어! 난 네 친구가 될 수 없어! 널 인간이잖아! 널 꼭 잡아야만 한다고! 그리고 마침내 내 꿈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야! 힘, 지위, 명예! 바로 다 파피루스! 왕실군이 돼! 새로운 멤버로서! 계속 개망. 파피루스가 길을 막아섰다! 저 여기 싸움 부분만 좀 쉬어도 됩니까? 안됩니다. 아, 행동 갑시다. 공략이 자비 없... 가세요. 자비. 아, 자비요? 아, 예, 자비 가세요. 살려주기? 예. 오케이. 그러니까 난 싸우지 않을 거란 말이지. 그러면 네가 나의 전설적인 파란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고. 헛. 저걸 다 피하지 마. 힘들었어. 띵. 뭐야 이거. 난 이제 파란색이야. 이게 바로 내 공격이지. 두찌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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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찌딴. 잘 보시라.
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점프. 아 왜 또 헷갈려 이거 이래서 했었으면서 또. 아 이게 미안해 내가 다른 게임 많이 하잖아. 아이, 뭐 하셨었더라 최근에? 아 맞아 나루토. 어 나 엄청 많이 해. 해설 다 했어.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렵던데. 너무 어 너무 높이. 아 까비. 아이고 아이고. 어어. 핫.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서 내가 일부러 놓친 듯이. 너무 높게 뛰니까 이게 다음 거를 맞게 되네. 아 뭐야 왜 점프 간대? 어 됐어. 좀 처음... 그래 내가 필살기를 쓰고픈 마음이 들지 않게끔. 유혹하기에서 유혹하기. 유혹하기요? 네. 살려주기 안 하고요? 네, 상관없어요 이제.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. 오케이요. 하필 쓰는 사운드라 추파의 장단에 맞춰줄 수 없다. 미랭키가 벌써 눈에 보이니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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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3인칭으로 좀 갈게요 좀. 예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. 어어. 어. 아 그래 그 전에 죽게 생겼어 지금. 저 스포일러 조심. 알겠죠? 신 한번 먹을까요? 네 그러세요. 스포일러 조심. 근데 안 봤어요. 좀 천천히 하세요. 하피르스 왕실근이 돼 수장. 아, 안 하셔도 돼 안 해도 돼. 아 뭐야 이거. 하! 목이 타 목이 타. 오케이. 하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. 계속 유혹하기가요? 상관없어요. 뭐 하시든. 오케이. 아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네. 스포일러 조시. 야 사랑해. 와 근데 못 버티겠다. 이거 행동에 따라 나오는 것도 다르죠? 뭐가요? 공격이요? 네네네. 공격은 다 똑같아요. 아 그럼 난감한데. 그럼 쉽지 않겠는데 지금. 실력 늘린다고 생각하세요?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. 아 까비. 마무님 보니까 약간 나쁜 습관이 있어요. 점프할 때 네. 앞으로 좀 갔다가 점프를 해요. 그래가지고 네. 오는 거에 딱 맞더라고요 자꾸. 아,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세요. 아 그러시면... 오케이. 네. 어떻게 해야 할까? 이제 하나 먹어야겠어. 사탕이나 개물... 하나 먹자. 사탕이나 하나 먹읍시다. 아이고. 아 지금 안 맞을 수 있었는데. 그런 게 있어. 막 저것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걱정? 야야야. 살짝 톡톡톡톡. 아 너무 톡 맞지. 톡. 야야야야. 오케이. 괜찮을 것 같은데?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, 아이고. 슬슬 이제 익혀지고 있어. 아이고. 하나 더 먹어야겠습니다. 파이는 안 돼요. 네. 뭐야 벌써 다 먹었어? 밑에 시나본 하나 먹죠. 8인데? 그러면 먹지 말고 한 번 더 가십시오. 한 번만 더 갑시다. 눈 조각은 네. 뭐죠? 눈 조각도 풀피. 아, 오케이. 너 너무 약하잖아. 너무 쉽게 잡혔어. 이제 널 포획 구역으로 보내도록 하지. 센지 형이 말 한마로는 우리 집 창고라고 하던가. 너 이제 개 집으로 가는 거야. 아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노예가 돼서. 아 뭐야 내 집 노예가 된 거야 지금? 아니에요 그냥 붙잡힌 거예요. 아니 야 근데 나 살았어. 네, 살았어요. 야 하피루스는 착해가지고 안 죽여요. 아 저게 끝이었구나. 다행이다. 하피루스가 남긴 쪽지다. 아 잠깐만요 교수님. 저거 내가 체력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? 네 다 달아서. 체력이 만약에 계속 있는 상태면은 다른 형으로 진행이 되나요?
그러면 이제 자비 베풀 수 있죠, 저번처럼. 아, 그렇구나. 이게 원래 스토리가 아닌 거구나. 네. 이런. 이러면 안 좋은 겁니까? 차라리 로드라는 게 나을 수도 있고. 아, 진짜? 다시 불러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? 네. 예, 아니면은 네. 이거 살짝 스포인데. 네. 그러니까 이제 또 파피루스한테 가서 네. 두 번 더 지잖아요. 네. 한 번 더 져야 되나? 아무튼 두 번 더 져야 되나? 그러면은 파피루스가 어우, 나는 널 멈추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보내 주거든요.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구나. 두 번이래요, 두 번.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번? 지금부터 두 번인 것 같아요. 야, 이러면 다시 가지고 옵시다. 뭐 그러죠. 와, 편안한 안식과 휴식 보장. 존나 웃긴 게 여기 가둬놓겠다고서 저렇게 뭐 대들보 같은 거 세워놨는데 저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. 그러니까. 너무 모질라 애가. 다시 갖고 오려면 나가야 되잖아. 게임 꺼야 되잖아. 네, 게임 껐다 로드해야죠. 완전히 꺼야 되나요? ESC. 사람들이 1회차 때 내가 제일 많이 죽여서 그런가 까다롭네. 1회차 때는 안전했는데. 사람들이 파피루스에 대해서 파피루스는 그냥 착할 뿐이지 모자란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. 완전 모자르지. 함정을 제대로 못 만들잖아. 함정도 제대로 저인. 아, 여기서부터구나. 리셋하지 마세요. 순간 쫄. 근데 예. 아이템 좀 더 사는 게 어때? 그러면은 저기 뭐 상자에다가 아이템들 넣고 막대기 넣지 말고 아이템들 넣고 그리고 그게 나을 더 것 같아요. 신화본번을 더 사세요 그럼. 그럽시다. 그냥 버터스카치 파이 이런 것도 그냥 다 넣죠. 넣으세요. 파이만 넣으세요. 그냥 눈 조각은 솔직히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. 그래. 그다음에 막대기도 넣죠. 막대기는 넣지 마세요. 막대기는 쓸데가 좀 많아. 그래요? 장난감 칼. 이거 넣고. 네, 나머지는 이제 템 좀 삽시다. 아니야, 고드름은 별로 안 좋은데. 시나몬 번이 훨씬 나. 시나몬 빵이요? 오케이. 한 번에 채우는 게 낫지. 재료는. 그쵸. 아, 그러네. 그것도 채울 때마다 그게 있잖아. 계속 그 한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웨이브를 같이 시작이 되니까.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. 난 솔직히 언더테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. 맞아요. 못하죠. 너무 하시네. 아니 솔직히 그 중력 그것만 좀 손이 안 익으셔가지고 차라리 그건 근데 진짜 패드로 하는 치는 게 나을 것 같아. 진짜 마무리는 패드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. 이거 스킵 안 되죠? 뭐요? 이거요? 바로 다시 그 갑시다. X 누르면서 누르세요. X. 아, 이게 너무 번거로워. 자비스. 오케이. 여기서 이제 이 끝나고 낚이면 안 돼. 조심하세요. 핫! 그러면 여관에서 잔디에 세이브한 거 아니었나? 아, 그러네. 젠장. 그게 없어졌구나. 이제 행동하면 되죠?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자비 계속해도 되고 행동 계속해도 되고. 모욕하기 돼요? 네. 모욕하기 합니다. 네. 더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없죠? 네. 파피루스가 그런 걸로 빡칠해도 아니고. 그래,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중력 연습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. 계속 모욕한다. 그런 것도 있다. 얘가 네.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아니야. 하트가 뭐가요?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네.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게가 실려 있다고 애가. 그러니까 뭐 눌렀을 때 바로 반응 안 한다는 소리예요? 그러니까 느리다고. 아,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. 저는 게임하면서 그냥 좀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. 이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나도 좀 적응했고. 호아! 호아! 안 돼!